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타민 식이섬유의 사포닌 성분까지 갖추어져 있는 우리 몸의 약초와도 같은 채소 열무에 대해서 열무 김치를 담궈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삼가에서 유황밭을 일구셔서요. 유황열무라고 해서 유황열무를 일반 열무에 사포닌 성분이 700배가 많아진 그런 열무를 지금 작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준비한 것은 유황열무는 아니고요. 어린 열무로 지금 이제 신약과 신약 본초에 나와 있는 어린 열무를 이제 죽염에 1시간 정도 절여서 씻어 놨습니다. 유황열무가 약이 된다는 사실은 민속의학자인 인산 선생님의 신약과 신약 본초에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유황 토양에서 재배한 열무를 아주 쥐한테 80% 열무를 급여한 후에 항폐암 효과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폐암을 고칠 수 있다라는 성분이 입증이 됐고요. 신약에는 또 어린 열무는 오장육부에 모두 약이 된다. 뿌리를 쓰는 무와는 달리 잎을 이용하는 열무는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열량도 적고 비타민 A와 C, 칼슘과 철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영양적인 가치가 높고 특이한 것은 인삼 성분인 사포닌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열무를 인삼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열무 말고요. 이렇게 어린 열무를 산삼분자가 함유되어 있어서 인체의 오장육부에 모두 약이 되어 오장의 신을 돕는 약초이나 자랄수록 약성의 함유량이 줄어서 일반 채소로 변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열무는 몸에 필요없는 여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습을 빼주시고요. 또 원기를 돋우고 최고 보양제의 하나로서 신체와 비위 그리고 간담이 허약한 사람이나 동맥경화나 고혈압, 저혈압, 신경통, 요통, 이명 등의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지병 모두 나열한 것 같은데요. 오래 복용하면 시력은 물론 청각과 기억력도 크게 향상되고 꾸준히 복용하셔야 되고요. 열무가 약용이 되는 이유와 재배법 그리고 효능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있기 때문에 신약과 신약 본초를 꼭 탐독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어린 열무는 채소밭에서 약초를 캐는 것이다 라고 비유해서 설명해 놓으셨고 또 열무는 밤비 내린 텃밭에 떡잎을 내밀었다가 올망졸망 서 있는 모습이 초등학교 입학식 같다. 무더운 여름철에 그의 별칭인 열무처럼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려고 세계인의 건강을 꿈꾸며 자라고 있는 우리의 어린 열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린 열무를 저는 엄청 많이 장만했다 생각했는데 지금 절여 놓으니까요 거의 뭐 한 줌 정도? 한 줌은 조금 더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씩 그때 필요할 때 담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치 담그는 문화도 많이 틀려졌는데요. 제가 요즘 너무 바쁘고 또 환절기라서 네 굉장히 준비할 것도 많고 해서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오랜만에 네 근데 이 양파는 두 개 분량입니다. 네, 씻어서 썰어놨고요. 이제 양파의 겉껍질도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 네, 붙여져 있으시면은 더 약효가 있을 것 같고, 마늘은 한 줌 정도, 네, 그다음에 밥 조금. 네. 그래서 믹서기에 일단 갈아보겠습니다. 약간 찰기가 있어야 돼서 밥을 조금 넣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오늘 고추. 네. 국산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조금 넣고요. 네. 액젓인데요. 까나리. 넣고 나중에 간을 낮출 때 조금 더 넣겠습니다. 사이다 오늘 조금 네.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냥 초정 그냥 제로 초정 탄산 뭐 그 정도 됩니다. 유기농 사과식초 오늘 파란 콩을 저희가 삶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란 콩 삶은 물을 씻어서 삶은 물 조금 넣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알칼리 죽염으로 과학생신 한번 할게요. 과학생신. 거의 뭐 숨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갈아 놓은 거랑 네. 맛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린 열무라서요. 이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열무김치, 물김치는 아니고요. 담아보았습니다. 유황성분과 사포닌 성분이 많은 열무김치로 건강하게 여름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